하기 위해서 조합을 설립할 때 그 내용을 보겠는데 327쪽 정비사업 조합해서 넘어가 보시고 넘어가서 328쪽 보면 설립인가가 나올 겁니다. 이 파트는 시험에 한 문제 나올 거라 생각하시고 잘 정리할 필요가 있는데 동그라미 1번의 기억 재개발사업 추진회가 조합을 설립하려면 바로 이 정도의 동의 받아서 정관 첨부해가지고 시장공사한테 인가를 받아야 된다. 그때 동의 요건에 딱 줄 거예요. 토지동 소유자 4분의 3 이상 및 토지 면적의 2분의 3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 동의를 받아. 그때 딱 재개발사업 줄 것이고 기억. 재개발사업 다 줄 것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시장공사한테 가서 인가 받는다. 그래 이 동의 요건과 관해서 재개발을 하겠다. 재개발 사업의 경우 얼마의 돈을 받느냐 약자로 4분의 3 이상 및 2분의 3 이 수치를 꼭 아셔야 돼요. 그 안에 저 안에 있는 토지동 소유자 4분의 3 이상 및 토지 면적이 2분의 3에 해당하는 자의 토지 소유에 돈을 받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밑에 2번 보면은 니은을 봐보세요. 니은을 보면 니은하고 디귿을 묶어버려요. 니은과 디귿을 묶어서 중요표. 그것은 니은과 디귿은 재건축했다 찾아서 체크해요. 재건축. 재건축 사업조합 만들 때 확보해야 하는 동요건입니다. 니은과 디귿. 자, 이 재건축 사업을 하게 될 때요. 이렇게 정비를 지났는데 이 안에 있는 자의 동의 받아야 되거든요. 이 재건축 사업에서 이 정비를 정하게 될 때 이렇게 정비를 정하는데 과거에 30-40년 전에 주택단지가 조성될 때 이렇게 조성될 수가 있거든요. 도로가 있다. 그리고 주택단지가 조성돼 이렇게 30-40년. 그리고 여기는 주택단지 포함되지 않았어요. 여기 뭐 허선은 단독택도 있고 그런데 이번에 재건축 사업을 하기 위해서 여기다 주택단지에다만 이 정비를 정한 게 아니라 여기까지 포함해서 재건축하려고 이렇게 지정된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주택단지 안이 되었고 여기는 주택단지가 안적이 되었네요. 이때 여기 주택단지 안에 뭐 공동택이 쫙 있다고 가정시도 이렇게 20동 있다. 이렇게. 그리고 여기 주택단지가 안적이 포함됐다. 그랬을 때는 이 주택단지 안에 있는 자의 동의도 받아야 되고 조합 설립 인가 신청하려면 그리고 주택단지가 안적에 있는 자의 동의도 받아와야 인가 신청하면 인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때 여기 주택단지 안에는 얼마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가 그거 보면 이 안에는 20동 있다면 한동 한동을 각 동별이라고 그래. 주택단지 안에 각 동별은 구분수자 바로 가반수의 동의와 그리고 전체는 구분 소유자 4분의 3 이상 및 토지 면적 4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 동의를 받아와야 됩니다. 그래 전체는 구분 소유자도 4분의 3 토지 면적도 4분의 3 각 동별은 구분 소유자 가반수 동의 이 동의를 얻으면 되고 주택단지가 안적이 재건축 사업을 하기엔 정비가 포함됐다면 이쪽에 있는 친구의 동의도 받아야 하는데 이쪽에는 얼마의 동의 받으면 되냐 이 안에 있는 토지 또는 건축물 바로 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동의 받고 및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어요. 이 정도의 동의를 받으면 인가 내주겠다 이렇게 하고 있죠. 이 동의 요건을 여러분은 어떤 일이 있어도 기억을 하셔야 되겠어요. 문제가 시나면 이 동의 요건을 가지고 함지에 출제합니다. 니은 봅시다. 각 동별 가로 건너뛰어버리고 각 동별 구분수자 가반수 동의 가로 건너뛰고 동의와 전체 구분수자 4분의 3 이상 및 토지 면적 4분의 3 이상의 토지소의 동의 받아서 시장공사한테 설립인가를 받아가라. 디귿 만약 재건축사업 추진회가 조합을 설립하려고 하는데
주택단지가 안적이 정비구역에 포함됐다면 주택단지가 안적의 토지 또는 건축물 소재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 해당자의 동의를 받아와라. 이 정도만 딱 받으세요. 다른 거 보면 혼란스러우니까 그 정도 딱 됐나요? 자, 그게 시험에 나온다 생각하시고 철저한 정리를 해두시고 이제 넘어가세요. 쭉 넘어가면 산림인가 신청하면 산림인가 내줘요. 산림인가 받았다 가정합시다. 쭉 건너가면 333페이지가 나올 거예요. 333페이지 보면 가운데 산립 등기가 있을 거요. 찾았나요? 자, 이제 조합은 333페이지 넘어갔습니다. 조합은 가운데 산립 등기. 조합은 산림인가 받았다고 해서 조합은 성립된 게 아니고 산림인가 받아부터 며칠 내 30일 내 주된 사무 소재에서 뭘 해라? 등기함으로써 성립한다. 그 정도만 봐도 돼요. 그냥 등기함으로써 성립한다. 마지막 줄 조합은 이렇게 등기하면 법인이 됩니다. 법인. 법인을 한다. 체크. 넘어가서 보면 넘어가 봐. 이때 334페이지 이 정비사업 조합의 법적 성격. 법적으로 어떤 성격을 갖는 조합이 되냐? 체크. 공법상 이 정비법은 공법이죠. 정비법이 공법이니까 공법에 근거하여 탄생된 법입니다. 그래서 공법상 법인인데 돈 벌라고 만든 법인이 아니고 시행자 되고자 만들었으니까 비영리 법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사람의 결사체 법인격이 부여됐으니까 사단법이라고 그래요. 이걸 묶어서 공법상 비영리 사단법인의 성격을 갖는다 이렇게 아시고 2번 꼭 읽어두세요. 이 조합은 다른 조합과 구분 가능하도록 명칭 중에 꼭 문자로서 우리는 정비사업조합이다 라고 써야 할 의무가 있다. 3번 이 정비사업조합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 그다 이 법에 규정된 사항 그다 줄 거예요. 이 법에 규정된 사항 그다 줄 것이고 우선 적용 써요. 우선 적용. 그래 이 법은 무슨 법일까요? 한번 맞춰보세요. 이 법 궁금해서 물어본데 물어볼 것도 아니지만 이 법이 뭘까요? 그래 그래 이 법이 뭔지도 모르면 정말 사람도 아니에요. 정비법 우리가 공부하고 있잖아. 그따 써버려 공부하기 좋게. 이 법이 뭐다고요? 정비법. 그래 항상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법을 이 법이라고 그래. 법에서는 그래 이해를 잘 해주셔야 돼. 그거 이 법에 규정된 사항을 우선 적용한단 말이에요. 정비사업조합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가 쭉 정비사업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는데 정비법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규정하고 있었죠. 이 내용을 우선 적용한단 말입니다. 없으면 민법 중 무슨 규정을 보충적으로 갖다 적용해서 준용하느냐 사단법 규정을 보충 적용한다. 적용 순서도 알아야 됩니다. 민법 중 사단법 규정 그따 줄 것이고 나중에 보충 적용 이렇게 딱 써놔요. 나중에 보충 적용 됐나요? 적용 순서 아셔야 돼요. 무슨 법의 내용을 먼저 적용하고 이 법. 없으면 민법 중 무슨 규정? 사단법인, 재단법인 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조합의 성대면 조합의 구성은 조합은 누가 되냐? 기억 잘 체크하세요. 조합원은 그 정비할 때 정자가 빠졌는데 정비 정자 써놓으세요. B자 앞에 있다 정자가 빠졌어. 그래 조합원의 자격자에서 정비사업 조합원은 가로 건너뛰어 조합원은 조합원은 누가 된다 나옵니까? 토지 등 소유자 체크. 이렇게 이제 조합이 성립됐어요. 조합이 성립되면 조합의 구성인 조합원은 누가 되냐 이거죠. 조합원은 누가 된다 나왔나요? 보니까 조합원은 토지 등 소유자 이렇게 되어있네요. 아 그런데 가로 안에 보니까 재건축 사업은 뭐라고 나왔나요? 재건축 사업은 재건축 사업에 동의 한 자만 된다 이렇게 되어있죠. 이게 중에 이해를 잘 해주셔야 돼요. 근데 봐봐요. 이 조합은 결국 몇 가지 조합이 나와질 수 있어요? 몇 가지 조합이 성립될 수 있나요? 두 개 있죠. 재개발 아니면 재건축이 재개발 사업자면 만들어질 수 있고 재건축 사업자면 만들어질 수 있는데 그래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재개발 사업 조합이 만들어졌다. 그때 조합은 누가 되냐? 토지 등 소유자가 된다. 이것은 강제적이다. 딱 써놔. 강제적이다. 그런데 재건축 사업자면 만들어졌다. 그러면 누가 되냐? 동의하면 된다. 이 말. 이걸 잘 이해하셨는데 자 속뜻이 그래요. 여기 봐봐요. 이제 이런 절차를 거쳐가지고 재개발 사업 조합이 만들어졌다 그러면 조합은 누가 되냐? 토지 등 소유자가 다 강제되는 거예요. 그러면 또 토지 등 소유자 뭐냐?
토지 소유자 뭐냐? 바로 아까 했잖아요. 정비구역 안에 있는 토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 지상권자라고 했죠. 그래서 정비구역 안에 소유하고 있는 토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 지상권자는 여기 봐봐요. 아까 조합 설립할 때 이 동의 받아와라 했잖아요. 이 동의를 했던 반대했던 불만하고 재개발 사업 조합이 성립되면 모두 다 토지동 소유라면 강제로 조합이 됩니다. 그런데 재건축 사업의 경우는 바로 아까 동의 한자 있었죠. 동의 한자만 조합이 된다 그 말이에요. 재건축 사업은 재건축 사업에 동의 한자만 되고 동의하지 않는 자는 조합이 될 수 없다. 이렇게 정확하게 이해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걸 여러분은 이해해 두시고요. 기억했다 써놔요. 기억했다. 머리, 그것도 씁니다. 머리를 써야 한다. 그렇게 써놔요. 머리를 써야 한다. 이거 머리 안 써가지고 절대 답을 구할 수 없어요. 정말 중요한데. 엄청 중요해. 그거 읽어가지고 절대 답 구할 수 없어요. 읽어가지고 답 없어요. 그거. 머리를 써야 돼. 제가 설명해서 잘 들으시고요. 다시 한번. 재개발 사업 조합의 조합원은 누가 된다고요? 그래. 토지동 소유자다. 그때 토지동 소유자 뭐냐? 정비 안에 반드시 소유하고 있는 토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 지상권 말하는데 그때 동의한 자만 조합이 된다. 동의업을 분명 강조 다 된다. 다 된다. 이렇게 하셔요. 자, 조합이 됐어. 재개발 사업에 조합이 됐다면 다음에 분양 받아갈 때 조합원은 조합원이지만 지상권자는 분양 대상지에서 토지 소유자하고 건축물 소유자만 분양을 받아갑니다. 들어주세요. 누구는 분양할 때 취득시킨다고요? 지상권자. 이렇게 딱 들었죠. 자, 뒤에 나오는데 미리 하나씩 새겨두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남은 통과해도 돼요. 너무 어지러우니까 통과해도 되고 넘어가. 이렇게 쭉 넘어가면 어디가 나오냐. 시험공부로서 한참 넘어가도 돼요. 이런 거 보면 어지러우니까 쭉 넘어가서 338페이지 가요. 338페이지. 이 기본서는 언제 이렇게 보시라고 자세히 써놨냐면은 합격하고 나서 보시라고. 합격하고 나서 이용하실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 보시라고 자세히 법조문들을 다 써놓은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시험공 오니까 시험공 할 때는 건너뛸 건 건너뛰는 겁니다. 자, 그래 이제 338조 동그라미 3번 조합 임원 체크. 이제 조합이 만들어졌다. 그러면 조합을 운영하려면 조합에 A 임원을 둘 수 있다. 둔다. 둔다. 그럼 필수적이단 말이에요. 그럼 임원이 뭐냐? 박스 안에 있는 친구들을 줄 거예요. 조합장, 이사, 감사. 얘네들이 임원이거든. 그래. 임원은 필수로 두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에서 조합원수가 50명 미만이면 감사를 두지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나왔어. 맞아, 틀려요? 틀리죠. 조합장 이사 감사는 필수적으로 돼야 돼요. 이해를 하시고. 그때 조합에 두는 이사, 조합장을 한 명만 두면 돼요. 조합장 몇 명 둔다고요? 한 명. 조합장을 세 명 둔다. 그러면 정말 속 터지죠. 그치. 그런데 조합장 한 명만 두면 됩니다만은 이사란 친구는요 법적으로 몇 명을 두어도 되냐 그게 나와 있어요. 바로 3명 이상을 두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사는. 근데 토지동 소유자가 100명을 정하면 이사수를 5명 이상 두라 이렇게 돼 있어요. 감사는 한 명 이상 3명만 두면 되고요. 박스 있죠. 그거 받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니은의 A 봐봐요. 조합 임원은 바로 조합원 중에서 총회를 가지고 선임해서 뽑는데 이 조합원 중에서도 박스 안에 있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도록 결격사 이렇게 정하고 있죠. 이것은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조합 임원의 결격사하고 거의 1번부터 4번 같습니다. 1번부터 4번 같은데 5번만 차이가 있어요. 5번. 박스 안에 임원의 결격사에 잘 체크해 두셔야 돼요. 그래 5번이면 정비법을 위반해가지고 정비법이에요. 정비법 5번. 정비법 위반해가지고 벌금을 받았어요. 벌금 얼마 이상 받았냐? 100만 원 이상 성받고 몇 년 지나지 않는 자? 5년이 지나지 않는 자. 80만 원 받았다면 임원 될 수 있어요. 또 100만 원 이상 받았다 해서 5년 지나면 될 수 있어요. 알았어요? 그리고 1번은 박상 1번은 제한 능력자죠. 민법상. 단도로 유한 법률을 할 수 없는 자 아닙니까? 미성년자, 피성년, 후견인, 폐한년은 후견 이런 친구들은 제한 능력자죠. 그리고 파산으로서 복권되지 않는 자, 복권된 자는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그 말이 집행이 끝났다, 종료되거나 면제됐다. 그날부터 몇 년이 지나지 않았다? 2년이 지나지 않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어. 2년 지나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금고 이상의 집행유예 선고 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으면 될 수 없죠.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면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아시고 A
밑에 있던 자 B도 없고 이렇게 두셔. 조합이면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선임 당시 그에 해당이 됐음이 판명되면 당연히 퇴임된다. 이와 같이 인자 중에 이와 같이 퇴임된 임원이 오늘까지 조합장이 조합장으로서 조합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그에 따른 행위는 조합에서 첨지하는데 그자가 오늘 내일 퇴임했다 합시다. 퇴임했다고 해서 그자가 했던 행위는 다 무효가 될까? 그대로 살아 있을까요?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임원이 퇴임 전에 관여한 행위는 퇴임이 있게 됐다 하더라도 그 효력을 일치하지 않는다. 그대로 유효하다. 그래서 조합에서 처음지야 된다. 이게 중요해. 효력을 일치하지 않는다. 그따 줄 것이고 같은 말로 유효하다 이렇게 써놔요. 공부하기 좋게. 그 효력을 일치하지 않는다. 그따 줄 것이고 같은 말로 유효하다. 유효하다의 반대말 뭘까요? 무효이다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시험에서 무효이다 이렇게 시험에 잘라요. 그럼 틀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일 밑에 증자 조합 임원을 증거가 나올 겁니다. 가 조합자 뭐 하느냐? 조합 대표자다. 총회 열면 총회 의장이다. 대운회 열면 대운회 의장이 된다. 그리고 조합장이 대운회 의장이 되는 경우는 대운으로 본다. 중요해. 그래 조합장은 대운직을 겸하고 있습니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른쪽도 모셔서 오른쪽도 모시면은 자 이렇게 한 장 넘어가서 일단 보고 올 게 있는데요. 한 장 보고 한 장 넘어가서 보고 올 게 있는데 자기 342페이지를 먼저 보고 봅시다. 342페이지 이제 금방 했던 내용을 생각하면서 342페이지 보면 동그라미 디귿 있죠. 디귿 찾았나요? 제일 위에 셋째 줄 줄 거예요. 중요표 놓고 조합장이 아닌 조합이면은 대원이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리고 밑에 손 잘 읽어두셔. 손 설명을 자세히 해놨으니까 조합장을 찍어줬죠. 해놨죠. 엄청 중요해. 그 손 자세히 읽어도 중요해가지고. 자 그걸 잘 정리해두셔야 되는데 조합장이 아닌 조합임원은 그따 줄까 봐요. 조합장이 아닌 조합임원은 342페이지 위에서 셋째 줄 조합장이 아닌 조합임원은 그따 죽겠나요? 죽겠으면 써요. 밑에 따 이사와 감사임 그렇게 쓰나. 이사와 감사임 이렇게 쓰나. 그래 조합장이 아닌 조합임원은 그 말은 뭔 말이라고? 이사와 감사. 이사와 감사는 대원이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중에. 그러나 조합장은 바로 포함해서 제했어요. 제했죠. 그래서 조합장은 대원의 의장이시니까 당연히 대원직을 겸하고 계신다. 조합장도 대원이 될 수 없다. 그럼 드리겠다. 아주 중요하다. 여러 번 시험에 나왔습니다. 그 밑에 자세한 설명이 있으니까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원점으로 넘어옵니다. 원점으로 넘어오셔서 바로 339페이지 339페이지 첫째 줄 나번 엄청 잘 나와요. 시험에 나번 그거 조합장 이사 자기를 위한 조합과 계획이나 소송에 대해서는 누가 조합을 대표한다? 감사. 이건 도시발조합 공부할 때도 똑같았죠. 남의 통과해도 되고 남의 통과 쭉 넘어가 볼 필요 없고 340페이지 위에서 셋째 줄 기억. 이 조합에는 조합의 최고 의결기관 총회가 있는데 총회는 반드시 된다. 기억. 340페이지 기억 위에 조합에는 조합원으로 구성된 총회를 둘 수 있다 둬야 한다. 둔다. 반드시 둬야 돼요. 그런데 총회는 반드시 두는데 오른쪽도 모셔요. 오른쪽도 모셔서 하단부 오른쪽 페이지 2번에 기억 봐봐. 오른쪽 기억 대원회 찾았나요? 이 대원회는 조합원수가 몇 명 이상이면 둬야 한다. 100명 이상이면 둘 수 있다 둬야 한다. 그래 그게 잘 나와요. 100명 둬야 한다. 그래 100명 미만이면 뭐 두지 않아도 되겠죠. 그래 총회는 필수적인데 대원회는 100명 이상을 둔다. 100명 이상이면 둔다. 100명이다 둬야 한다. 공부를 얼마나 하셨는가 볼까? 뭐 지금 물어보는 건 좀 무리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도시열법상 도시발조합을 공부했었습니다만은 도시열법상 도시발조합에는 의결권 없는 조합원수가 몇 명 이상이면 총회의 권한을 대행할 수 있는 대원을 등장시킬 수 있습니까? 1. 관심 없다. 아예 관심 안 둬버리네요. 자, 50명 알죠? 50명 생각나죠? 몇 명이요? 50명. 거기는 대원을 둘 수 있다 둬야 한다. 거기는 둘 수 있다. 오 좋아요. 거기는 둘 수 있다. 여기는 둬야 한다. 아주 중요해.
도시법상 도시발자보경은 대원에는 우계권을 갖고 있는 자원세가 50명 이상이면 총회의 권한을 대행할 수 있도록 대원회를 둘 수 있다. 정비법상 정비사업자업은 자원세가 100명 이상이면 총회의 권한 대행 대원회를 두어야 한다. 두어야 한다. 아주 중요한데 아무튼 체크는 해서 두세요. 체크했나요? 나머지 통과해도 되고요. 오른쪽에 모셔서 한 장 넘어가세요. 한 장 넘어가면은 바로 쭉 넘어가서 그 정도를 받으십시오. 시험 공부로서. 그 정도 일단 받으시고 다음은 통학. 너무 많은 걸 하면 또 여러분들 머리 아프다 보니까. 이제 금방 그것도 많지 않아요. 그렇죠? 자, 이 조합에 대해서 함께 나올 때 다섯 가지 침을 만들어야 되거든. 다섯 가지 침은. 다섯. 정비사업조합에 관한 내용이 다 옳은 거 틀린 거 할 때 다섯 가지 침을 만든단 말이에요. 그때 중요한 거 갖고 만들겠어? 아니면 중요하지 않는 거 갖고 만들겠어? 중요. 이제 금방 했던 내용만 정확히 알면 답을 구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해 돼요? 알겠죠? 한 문제 꼭 나오는데 알아주시고. 그 다음에 넘어가셔서 한참 넘어가면 어디가 나오냐면은 347페이지 나올 거예요. 347페이지 찾았죠? 지금 우리는 조합을 공부했습니다. 조합은 왜 공부했냐? 시행자로서 이렇게 해서 조합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시행자 파트 일환으로 조합을 공부했어요. 이해돼요? 조합이 만들어져 시행자로서 나온 거 아니에요. 그래 이제 시행자 문제로서 조합까지 정리했어요. 이제 사업을 시행해 나갈 때 시행자가 이렇게 등장했다. 그러면 시행자들은 뭐 하느냐? 사업을 하기 위한 사업 시행계획서를 작성해요. 사업 시행계획서를 작성합니다. 시행자가. 그래 사업 시행계획서를 작성해서 이걸 가지고 사업을 시행하려고 하는데 가능합니까? 라고 인가 신청해서 인가 고시를 받아요. 누구한테 가냐면은 이 정비사업 할 때는 이자들이 사업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시장 군수 등. 그래서 이네들한테 가요. 오 그렇게 하도 됩니다. 라고 이제 사업 시행 계획에 따른 인가 고시를 받아야 사업에 들어갈 수 있을게. 인가 고시. 이때 인가 고시를 내주면 사업에 들어갈 수 있는데 만약 여기 보세요. 이렇게 시장 군수 지네들이 인가권자인데 지네들이 이 주관경 개선 사업을 하게 된다 그러면 자기들은 자기한테 인가 신청 인가 받을 필요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이 절차는 건너뛰는 거예요. 그냥 작성하고 고시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알겠죠? 흐름을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이때 이 관리처분계획 방법을 통해서 주로 사업을 하게 될 때 아까 시행 방법 그때는 이 사업장이 이렇게 있다 정비계획 있다 저렇게 그러면 이 안에 있는 종전 A 거 뭐 동전 토지하고 건물 있다 B 거 있다 그러면 이 가격을 종전의 토지 건축물 가격을 결정하고 사업을 진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철거하기 전에 그래야 다음에 분양받게 될 분양가하고 상계에서 청산을 계산하게 될 건데 이 종전 토지 건축물 종전 토지와 건축물 가격 이 종전가는 언제를 기준해서 매기느냐 하면 이 사업 시행 인가 고시가 있는 날 기준해서 감정평가자 두 명 이상을 동원해서 매깁니다. 이때 되면은 종전가는 싹 결정나는 거예요. A 것은 뭐 3억이다 B 것은 2억이다 C 것은 뭐 5억이다 D 것은 2천만 원이다 이렇게 결정을 해요. 사업 시행 절차상 뭐가 있을 때 결정하느냐 사업 시행 인가 고시가 있을 때 결정한다 이렇게 하세요. 그 내용을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347페이지 사업 시행 계획서 작성 있죠. 거기서 자문만 받으세요. 사업 시행에는 바로 정비계획에 따라 박스 안에 내용을 포함해서 사업 시행 계획서를 작성해야 한다. 이 정도는 딱 받으시고 넘어가요. 넘어가셔서 바로 그 페이지 넘어가서 바로 밑에 보면 제일 밑에 줄 사업 시행 계획 인가 해가지고 마지막에 셋째 줄 사업 시행에는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사업 시행계획서를 작성해서 오른쪽에 시장 군수한테 제출해서 뭘 받아야 하고 사업 시행 인가를 받아야 하고 그 정도만 딱 더 가면 이제 어지러우니까 나놓고 받아야 하고 넘어가 이제 받아 넘어가서 바로 어디 가냐 한참 넘어가 받아야 하는데 받으러 갔다 받으러 가가지고 고시 내줬다 그러면 이제 바로 355페이지 봐봐요. 355페이지 355페이지면 바로
분양 통지, 분양 공고, 분양 신청 이런 말 했죠. 거기에 그 작업할 때 좀 잘못됐으니까 분양 통지, 분양 공고 바로 밑에 보면 사업 시행자는 그 말 보인가요? 보이죠? 보여요? 사업 시행이나 사업 시행과 고시했느냐, 고시죠. 그래서 거기서부터 어디까지 삭제해버리냐면은 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러면 연장할 수 있다. 제46조 제1항 단서 있죠. 거기까지 안 보이게 지워버려. 밑에 바로 반복해서 나오는데 밑에 바로 반복해서 나오니까 밑에 치 갖고 해야 되겠어요. 밑에 치는 것이 최근에 2월 9일부터 시행하는 개정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앞에 있는 것은 종전 것이고 이번에 개정된 것이 밑에 있는 것이니까 자 밑에 있는 걸로 대체해서 정리합니다. 위에 있는 거 지워버리고요. 알겠죠? 자, 그래서 이제 밑에 보면은 사업 시행자는 사업 시행과 고시가 있는 날, 거기다 줄 거예요. 사업 시행과 고시가 있는 날을 기준해서 며칠이에요? 120이네. 다음 상에다 줄 거 봐. 다음 상은 밑에 있는 박스 안에 있는 상이에요. 박스 밑에 박스 화살표. 박스 안에 보니까 분양 대상자별 정전토지 건축물이 뭐뭐 있었다. 에이, 너 분양받고 싶은데 너 가지고 있는 것이 뭐뭐 있었지? 그것은 얼마짜리지? 라고 사업신과 고시가 있는 날 기준 가격 이런 것들. 네 것은 얼마짜리다? 네가 분양시하면 2번 분양받게 될 분담금 얼마 내야 된다? 너는 얼마 정도 내야 된다? 이런 거. 네가 분양할 수 있는 기간은 분양시행할 수 있는 기간은 언제까지다? 라고 분양시행 기간. 이런 것들을 이 안에 있는 토지공사한테 통지하고 이걸 분양 통지라고 분양 통지 분양 신청을 해라라고 분양 신청 통지를 하는 거예요. 분양 신청 통지라고 분양 대상이든 대지 건축물의 내역 등을 바로 일간 신문에 또 공고합니다. 이걸 자 거기서 이제 알아두고선 이렇게 관리청객 자 여기 보세요. 이렇게 사업 시행과 고시가 떨어지면 종전가가 싹 확정되거든. A급 얼마다, B급 얼마다. 그래서 이걸 알고 있어. 자기들이 자기 것은 얼마짜리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 이제 이렇게 관리청계 사업 시행과 고시가 떨어지면 이날 기준에서 시행자가 이네들한테 야 너네들 분양 시행하면 분양 시행하라고 알려줘요. 그 기간은 120일 이내 합니다. 사업 시행 계획에 따른 인가 고시했으면 150 이내에 바로 이 토지공사한테 분양 신청을 하려면 해라 라고 통지해줘요. 그리고 분양 대상인 대지 건축물에 대한 분양 공고를 합니다. 이렇게. 분양 신청하도록 시행자가 이 안에 있는 토지공사한테 분양 신청하려면 하세요라고 분양 신청 기간 그리고 종전가 얼마짜리였지 너네들 거 얼마짜리 했다 3억짜리 했다 2억짜리 했다 뭐 5천만 원짜리 했다 이거 다 알려줘요. 그리고 너네들 분양 신청하려면 분양 대상에 분당금 얼마 정도 내야 된다 이런 거 아니면 얼마 받아간다 이런 것들을 알려줍니다. 그러면 이제 토지공사한테 이렇게 알려주면 이네들은 분양 신청하는 것은 자유예요. 자유. 그러나 일단 분양 신청하면 그 직권으로 시행자가 분양 그 대상권에서 액수를 정해서 주면 분담금을 이제 알아서 내야 됩니다. 자, 이때 분양 신청 기간까지 통지 등 소재한테 알려준데 분양 신청할 수 있는 기간까지 알려줘요. 그리고 종전가 얼마다 분양가는 얼마다 이렇게 다 알려줘요. 그때 이제 이 안에 있는 토지공사는 이 분양 신청 기간 내에 시행자한테 분양 신청하면 돼요. 이제 분양 신청 기간이 오늘로써 다 끝났다 합시다. 그러면 분양 신청 현황을 알 수 있어요. 분양 신청 기간이 끝났다. 분양 신청 기간이 종료됐다. 그러면 종료되면 분양 신청 현황이 나옵니다. 그걸 바탕으로 해서 분양을 해주기 위한 구청 계획을 만드는데 그걸 관리청 계획이라고 그래요. 관리 처분 계획을 수립해요. 수립할 때 분양을 해주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습니다. 내용 그 내용을 체크하고 좀 마무리 치겠는데 356페이지 넘어가셔서 가로 2번을 건너뛰면은 가로 2번을 보기 전에 저 위에 356페이지 그 상단에 박스 밑에 이 경우 분양 신청 기간은 토지공사한테 아까 분양 신청하도록 통지한 날부터 30일상 60일을 보면서 정해서 알려줘요.
분양시 기간은. 다만 이 기간 좀 열치 않다 그러면 20일을 연장해도 돼요. 합법적이에요. 20일을 법률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어요. 밑에 손. 이때 사업승인은 분양시 기간 종료 후 그건 놔놓고 쭉 내려가셔서 어떤 거 보냐. 한참 넘어가도 되겠습니다. 넘어가도 넘어가면 마지막 이제 제일 밑에 가로 2번 분양시청. 동그라미 1번 보면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분양을 받으려는 토지등록소유자는 언제까지 분양시청 하면 되냐. 분양시청 기간에 해라. 누구한테 가느냐. 사업시청자한테.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분양시청을 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 정도 딱 봐두시고 오른쪽 넘어오셔서 2번 이때 분양을 신청하는 건 자유라고 했는데 만약 분양 신청을 하지 않았다 마음 편해서 체류했다 뭐 등등 그랬을 때 어떻게 하느냐. 이제 2번 보시면 90인의 손실보상 협의를 합니다. 1번 사업시행은 바로 이렇게 분양 신청 기간이 끝나면 분양 신청 현황 기준에서 관리처 물습하고 시장사한테 인가받은 이 계획은 확정되는데 인가 고시가 된 날 다음날부터 90인의 박스 안에 있는 자들하고 바로 그 건에 대하여 종전 토지 건축물 있지 않겠습니까? 그 건에 대한 손실보상의 협의에 들어가요. 수치 알아주세요. 언제부터 90인의 협의에 들어가는가? 관리청에 인가 고시했는 날 다음날부터 90인의 손실보상을 대한 협의에 들어갑니다. 분양신청을 하지 않냐는 자, 분양신청 기간 종료 이전에 분양 처리한 자, 그리고 분양신청을 할 수 없었던 자, 일정한 자, 그리고 대상에서 배제된 자, 이런 자에게는 바로 돈 주기 위해서 손실보상 협의 들어왔는데 손실보상 협의는 언제 들어왔냐? 90일 이내 들어간다. 이거 수치 좀 알아주세요. 만약 90일 이내에 만약 협의 보상이 결렬됐다. 2번 이때 사업시행은 그 관리청 인가 고시가 된 날 다음날부터 90일 내 손실보상 협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그 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60일 내 수용 제기를 신청하거나 매도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 됩니다. 그래서 바로 답을 구하면 되고요. 넘어가셔서 이제 358페이지 5번에 2번에 1번 사업시행은 분양시정 기간이 종료되면 분양시정 현황 기준에서 박스 안에 있는 사항을 다 포함해가지고 관리청 교습에서 시정사한테 인가를 받으러 갑니다.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주 이 파트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 짓죠. 다음 주 나머지 이제 관리청 교습에서 인가 받으러 가고 인가 받고요. 나서 사용수익이 정되는데 자 다음 주에는 이제 이 내용을 이렇게 연결해서 볼게 했어요. 이래 분양신청 기간이 다 끝났다 종료되면 분양신청 현황을 지어서 분양을 해주게 한 구청계획인 관리청을 수립합니다. 시행자 수립해 가지고 이걸 이 계획대로 분양 처분해도 됩니까 라고 인가 신청해요. 관할 또 시장 군수님한테 가요. 이래한테 가서 인가 신청해서 그렇게 해도 됩니다 라고 관리 처분 계획 인가 고시가 있게 되면요 법적으로 어떤 효과가 발생하냐. 이렇게 고시가 있으면 이 분양해주기 위한 구청의 관리처분이 확정돼요. 그리고 사업이 끝나면 분양 신청했던 자에게 이 계획대로 분양해서 주면 됩니다. 이때 이제 관리청계획이 딱 인가받아 확정되면 법적으로 어떤 효과가 있냐면은 이 사업장, 이 정비사업을 하게 되는 이 사업장 안에 있는 건축물을 본격적으로 철거해 들어가요. 싹 철거해. 이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철거할 수 있거든 법적으로.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철거를 해야 되니까 법적으로 이 안에 있는 종전 토지 건축물의 권리자들은 사용수익이 정지돼 버려요. 법적으로 사용수익을 정지시키는 효과가 있어요. 법적으로 관리청계 인가고시가 떨어졌다 그러면 종전의 토지 건축물은 사용수익이 정지돼 사용 그리고 본격적으로 기존 건축물을 철거합니다. 기존 건축물을 철거해 들어가요. 철거 시작해 들어가요. 다 부셔버린다면 부시면 이제 공사해서 싹 밀고 나서 대지를 만들 거 아니에요. 대지 대지 아까 또 말씀드렸죠. 정비사업에 의하여 조성도 토리라고 대지 만들고 이제 아파트면 아파트 공사해서 딱 올려요. 공사 끝났다 그러면 준공 인가 받아요. 준공 인가 받고 나서 바로 지체 없이 아까 분양 신청한 자에게 관리청에서 정한 대로 소유권을 딱 이전해 줘요. 그러면 분양받은 자들이 소유권 이전 곳이 있는 사람들의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종전가 대비 더 큰 거 분양받았다.
종전에 1억 5천짜리 가져오는데 3억짜리 분양받았다면 청산 내놓으면 돼요. 종전에가 5억짜리 가져오는데 3억짜리 분양받았다면 2억을 시행자 청산 줘요. 이렇게 해서 사업을 해서 마무리 칩니다. 다음 주에 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부터는 다음 주에 보도록 하죠.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수고하셨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네.